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나란히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올해 목표 수주량의 절반을 달성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아프리카 중동 선주로부터 7,900 TEU급 두 척을 1조 2,836억 원에 수주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. 한국조선은 이번 수주로 총 80척, 82억 3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인 174억 4천만 달러의 47%를 달성했습니다.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5년 상반기 선주에 순차적으로 인도됩니다. 또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5,263억 원에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두 척을 포함해 올해 총 46억 1천만 달러를 수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이는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 목표인 89억 달러의 51.8%에 달합니다.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7만 4천 입방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2026년 하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.